10월 마지막 주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향해서 좀 박수로 다시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까 전도사님께서 안내를 해주셨지만 혹시 오늘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은 예배는 드리시는데 아직 온누리교회에 아직 등록을 안 했다, 새가족 과정을 안 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아까는 쑥스러워서 손을 못 드셨을 수 있지만 예배 마치시고 나면 앞에 피켓을 들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온누리교회 새가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0월 동안에는 가을에 쓰여진 음성이라는 주제로 이 날씨, 계절이 변해가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떠한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수고와 결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재작년에 2021년 한국사회 울분조사라고 하는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 당시에 재작년에 한국 사회에서 전체 인구 가운데 58.2%나 되는 사람들이 만성적 울분 상태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과반이 넘는 수치죠. 그런데 그 전년도에도 같은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에는 만성적 울분 상태인 사람이 47.3%였었거든요. 근데 불과 1년 만에 11%포인트나 증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울분이라고 하는 감정이 지배적인 감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울분이란, 이 울분이 대체 어떤 감정인가? 울분이 어떤 감정인가 보니까 이 이름에서처럼 울과 분이 함께 일어나는 감정이래요. 그래서 억울함과 분노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억울함과 분노가 같이 복합적인 감정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언제 발생하는 것인가? 사회적인 부당함을 경험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당하게 취급당하고 모욕당하는 경험을 했을 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고 또는 이런 세상이나 환경이,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변할 것이라는 소망도 없을 때, 이런 구조적이고 상황적인 한계에 의해서 생기는 감정이 바로 이 울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은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수고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무언가 지불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또 괴로워도 뭔가 나아질이라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나의 이 수고에 맞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면 힘들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하면 큰 고통도 순식간에 기쁨으로 치환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에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또 이 상황이 나아지거나 달라진다는 소망이 없으면, 그러면 나의 수고와 헌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 고통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사라집니다. 내가 뭐하러 이걸 하고 있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면 결국엔 수고하지 않게 되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오늘의 수고를 가치 있게 합니다. 기대가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죠. 기대가 없으면 의욕이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수고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고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그럼 왜 우리는 굳이 수고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셨던 조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노동은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주어진 형벌인 것인가? 하지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명령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각종 생물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일을 하는 거죠. 그가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수고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면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그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 결실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은 자연적으로 그냥 풍성한 결실을 맺던 땅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인간은 수고를 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본래는 기쁨과 영광의 수단으로 주어졌던 것인데 죄로 인하여서 결국 생계와 생존의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생의 기쁨을 위해 일하던 삶에서 먹고 살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일하는 삶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가? 죄가 있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고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이 존재와 정체성의 만족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그냥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 수고와 열심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자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그 일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난 왜 이걸 하는 걸까?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는 이처럼 자신의 수고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가만 보면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 수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자가 막 사슴을 잡으려고 막 열심히 막 달리다가 갑자기 딱 멈추고는 막 아이 못해 먹겠네 이러지 않잖아요. 개미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나서 퇴근하고서 여왕 개미한테 가가지고는 여왕님 저희 그물수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동물들은 열심히 생존을 위해 수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수고하여 먹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에 대한 이유와 가치를 필요로 합니다. 아담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주제로 고민을 해왔어요. 그리고 약 3000년 전 고대 근동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기에 이런 고민의 결과를 전도서에 기록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이 솔로몬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가 실패하고서 다윗이 두 번째로 유다 왕조를 세우게 되었죠. 그 유다 왕가의 두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 아버지가 세운 그 나라가 건강하게 이어지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보다 많은 일을 해요. 왕이 되자마자 정적을 제거하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행정 시스템과 예배 시스템을 정비하고 군대를 보강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고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무역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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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해서 이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근동의 패권 국가로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결과, 수고했고 수고에 따른 보상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 그가 얻은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뭔가 해봤자 새로운 건 없더라. 열심히 무언가를 얻고 이루어도 결국 내가 다 가질 것도 아니고 나도 떠날 텐데, 또 있다가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마니 결국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봤더니 열심히 산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많은 영화를 누렸고 많은 재물을 소유해도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질문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나름 그래도 뭔가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뭐라도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살고 있는데, 막 한쪽에서 야, 다 해봤는데 별거 없어, 다 헛된 거야, 이러면 허무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다 헛된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인가? 인생의 비밀이란 그냥 대충 적당히 살다가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이었나? 더 열심히 사는 것으로,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더 많이 성공하는 것으로, 더 많이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그러면 왜 나는 사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모든 것을 다 때에 맞게, 그분의 때에 맞게 아름답게 그렇게 지으셨대요. 그래서 다 때가 있대요. 때에 맞는 은혜와 기쁨이 있대요. 그래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어떤 맥락에서 한 얘기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바로 앞에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앞에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째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와 모을 때가 있고 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와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아멘. 가만히 살면서 보니까 태어날 때가 있는데 또 죽을 때가 있더래요.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더래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대요. 또 허물고 부술 때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건축하여 세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 때가 있는 거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칫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열심히 무언가를 막 세우는데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이, 어차피 언젠가 다 허물어질 텐데 그냥 대충대충 하지 뭐. 열심히 심고 경작하다가도 에이, 어차피 언젠간 다 뽑을 텐데 심지 말까? 열심히 막 김밥을 싸면서도 에이, 먹으면 다 똑같은데 김 먹고 밥 먹고 속재료 먹고 빙글빙글 돌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심어야 한다면 열심히 심겠죠. 열심히 일하겠죠. 그런데 언젠가 뽑을 때가 오게 되면 심었던 행위가 가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죠. 난 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뭘 위해 난 수고한 것일까? 예전에 제가 너무 막 허무함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허무함 하면 생각나는 장면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아버지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서 모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셨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하고 나서 그 화장하고 난 그 남은 그 뼈가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그때 그 수목장 같은 게 없고 그랬어요. 화장 잘 안 했어서 다들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화장장에서 얘기해요. 저기에다가 놓으면 된다고. 근데 제가 그 손주라고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이렇게 하래요. 저한테 주셨는데 그 상자를 가지고 가서 저기 그 폐기하는 곳에다 그걸 놓은 거예요. 마치 무슨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중3 때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 이렇게 막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 순간 저의 감정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사랑해서 떠나보낸 인데 그냥 마치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그 남은 유해를 탁 놓아버리는 게 너무 허무한 거 있죠. 난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했나? 뭐하러 그동안 이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던 것인가?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했는지, 왜 그걸 꼭 해야만 했는지.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이뤄낸 그 결과만으로는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쏟는 그 수고와 열심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하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는 세상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갈망을 두셨대요. 그럼 사람은 무엇을 갈망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는가?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며 사십니까? 뭘 원하세요?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내가 피상적으로는 무언가를 원한다 할지라도 난 당장에 무엇이 필요해, 난 뭐가 필요해 얘기하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 가장 근원적인 갈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영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걸 원한대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꿈꾸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무언가로 만족할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기가 어렵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사랑하는 위화도 언젠가는 작별해요. 모든 것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한 가수가 노래했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떠났지.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네. 노래 가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했나 봐요. 그 사람이 영원하길 원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났어요.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영원에 대한 기대가 좌절된 그의 결론이 무엇인가? 오늘 밤엔 삐딱하게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그래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떠났지. 뭐도 없어, 뭐도 없어. 오늘 밤엔 삐딱하게. 오늘 밤엔 삐딱하게 놀겠대요.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면 가치 있게 살겠지만 영원하지 않으니까 사라져버릴 거니까 내가 아무리 아껴도 사라지니까 난 마음대로 살 거야.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뭐하나? 내가 수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의 모든 허무함과 상실감,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한 방황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에 대한 갈망. 이런 우리 인생의 안타까움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맞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데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시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도 그것을 알 수 없는 존재, 분명한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국은 헛되다는 결론과 만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불만과 공허함의 이유를 새롭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만족할 수 없었던 진짜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실패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도 날 몰라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보다 더 나은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가져도 허무하고 잃어도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이어서 전도서 기자는 1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어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것을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하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큼은 영원하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킬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도 영원한 것을 바라기에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는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세요. 그리고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오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다시 나와요. 예수님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얼마나 이들이 열심인지 배를 타고 호수 건너서까지 예수님께로 그들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었던 자기 친구나 가족들까지 끌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뭐 거기 가는데 호수 건너편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도 돼? 괜찮아, 가면 빵 준대니까 나만 따라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하면서 막 데려갔을 거예요. 빵 먹어보자고. 그렇게 운집한 이들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오늘 나한테 왜 왔는지 내가 안다. 너네 빵 먹으러 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경박하게 말씀하진 않지만 본문 보면 그런 얘기예요. 너네가 왜 왔는지 안다고 말씀하세요. 빵을 먹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어제 너희가 먹은 것과 다른 빵을 너희에게 줄게. 오늘 내가 너희에게 줄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고 이 빵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 빵을 주소서, 주여 그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빵 주세요. 아, 너무 맛있겠어요. 하늘에서 온 빵, 생명의 빵 얼마나 맛있을까? 단팥 맛일까? 슈크림 맛일까? 무슨 맛일까? 딸기 맛일까? 너무 맛있겠다. 빵 주세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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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줄게. 내가 바로 그 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빵이다. 나를 먹어. 나를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팍 실망해요. 그리고 다 떠납니다. 얼마나 많이 떠나는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한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빵이 먹고 싶어? 배고파? 너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이 너희에게 그렇게 부러운 일이니? 그런데 만나 아무리 먹어도, 빵을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결국엔 죽는다. 그것은 너희를 만족시킬 수 없어.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나를 먹어. 나를 너희에게 줄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내 갈망의 끝이 무엇인지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어떻게 채울지 알고 계세요. 그분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망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수고와 열심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구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수고를 받아주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만족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 무언가가 아니라 짧은 한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오늘을 산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자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초라한 일생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꿈꿀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는 자는 의미 없는 오늘을 보낼 수 없어요. 기꺼이 수고하며 땀 흘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장에 무언가를 이룰 수 없고 나에게 부족한 것 투성이고 내일 일을 다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영원하신 주님께서 내 모든 수고를 아시며 결국은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위해 내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아무리 수고해도, 많은 것을 이루고 소유해도 이 영혼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고 현실의 장벽이 내 앞에 선명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영원한 것을 맛본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자리라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이 인생에 비어있는 의미를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나 잘 살았다고, 나 정말 의미 있게 살았다고, 정말 행복한 삶이었다고 감히 우리가 그렇게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동의하신다면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나의 삶, 내게 주신 갈망, 내가 바꿀 수 없었던, 선택할 수 없었던 내 삶의 모든 조건들, 그 모든 것이 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순간순간의 삶의 상황에 의하여 이리 힐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순간순간의 일로 인하여 넘어지고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 내 오늘의 모든 수고가 절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주님, 주님의 바라봄으로 영혼을 소망하며 살아간 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기도를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주님, 내가 순간을 살아가며 순간순간의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넘어지는 내 인생인데, 아버지 내가 보기에도 한참아 보이는 인생의 시간 속에도 주님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며 구별하지 아니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짧은 찰나와 같은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꿈꾸며 영혼을 맛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만나야만 합니다. 주님 내 모든 감각을 영원한 곳을 향하여 깨어있습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무엇도 채워줄 수 없었고 그 무엇도 속 시원히 이야기해줄 수 없었던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내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짧은 수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귀한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 당신을 얻는 내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도 나의 직장에도 일상의 모든 순간에도 내가 지나왔던 과거의 시간에도 아직 가지 못한 미지의 영역들 가운데에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거룩한 의미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주님 나를 아시며 결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주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 꿈꾸었던 헛된 것들, 무가치한 것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향한 우리의 모든 기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본래 나를 완성시키실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하신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을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순간에 비어있는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안고 하루를 살아도 찰나를 살아도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